이게 그 우리나라나 서양에서 얘기할 때 알타이족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이겁니다. 해는 터키어 기네시, 달은 아이, 별은 열더스, 날은 귄, 비, 야물, 땅, 예르, 타르자냐, 고로 아니다예요. 왜냐? 요런 단어는 잘안 변하는 단어예요. 해, 달, 별은요, 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다르니까 우리는 알타이계가 아니라 남방계 드라비드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전둘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 양쪽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알타이계 언어가 어떻게 비교 발전하는가를 분석해서 보면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는요, 기네시라고 해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해는 카자고로 쿤입니다. 쿤. 이 쿤은요, 날일자하고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기역의 이응화 현상. 한자를 유목민족이 쓴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해라는 말 말고 날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날이 몽골어로 뭔지 아십니까? 날, 해입니다. 우리가 날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말에 해라는 단어와 날이라는 단어가 두개 존재가 해요. 그 중에 날이라는 단어가 바로 몽골엔 날, 그리고 날은 한자의 일하고 발음하고도 같은 어원적 연관성을 가져가죠. 다만, 우리는 날 해서 리을 계열의 발음이지만,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니엔, 그러니까. 연이구나. 그건 을 해갖고 이응 발음이구나. 이응 발음으로 나가지만, 아까 그 루스가 주스, 구스, 우주로 변하듯이 같은 그 발음으로 간다 했듯이 여기서도 그 규칙을 따라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과 그 날은 결국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멀게는 일이란 단어와 몽골어 날은 어원적으로도 결국 같은 뿌리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이, 달이거든요. 근데 몽골에선 사르입니다. 사르는요, 국외음화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달, 달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에. 달과 몽골어 사르는 같은 어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옥계열 발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응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르와 월은 같은 단어예요. 이 월에서 아이란 단어가 파생됐겠죠. 이런 식으로 점차 변하는 게 아주 먼 시대에 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냥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간중간 민족의 언어를 옆에 끼면은요, 단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된 뚝 떨어진 언어가 아니라 어떠한 그 단계를 거쳐서 변했다는 거를. 줄드즈,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따로 해놓을 테니까. 줄드즈와 별은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보이죠? 저거 같은 단어라는 걸 제가 입증할게요. 쿠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거고, 장보르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추정하는 거는 그냥 앞에 장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부르가 몽골어의 버러와 같은 어원이 아닐까라고만 추정합니다. 그게 한국어의 비예요. 그리고 다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라인데, 카족의 다라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들입니다. 들. 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은 단어로 나가지 않습니까? 스와디시 차트에 있는 단어들도요, 같은 단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를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해야 되냐? 오늘날 잘안 쓰니까. 오늘날 한국인과 터키인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잘안 쓰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시대가 흐르면서 변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변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으니까 안 맞죠. 근데 다른 단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와디시 차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도 결국 기원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돌은 타시, 돌, 타스, 몽골말 촐로, 저것도 국외음화 이전이면 뭡니까? 돌로, 돌 아닙니까? 그렇죠? 나타나요. 눈은 카르라서 눈과 다르다고 하지만 저 카르는 눈설자겠죠. 설에서 온 거예요, 설. 그게 몽골에서는 차스가 된 거고, 눈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지읒, 이응, 리을, 이렇게 같은 단어로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수는 아마 한자 그대로 수일 것이고, 물은 어원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물은 일본어의 미즈, 그 다음에 몽골의 모름하고 같은 단어일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꽃은 그 치체키라고 하냐? 터키론 치체키가 꽃인가 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몽골의 채책입니다. 치책이 꽃이에요. 근데 같은 투르크계 어통이면서 카자흐는요, 꽃을요, 치책이라고 안 하고 굴 그럽니다. 그럼 굴과 한국의 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는 아치라서 다르다. 그거는 맞아요. 카자흐로도 아가씨라고 해서 나무라고 해요. 하지만은 이 나무는 한자 발음 나무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뭡니까? 머트, 몽골어로. 몽골의 머트는 한자 목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아주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전에 갈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